이재명 의원이 압도적 지지로 선출됐습니다. 이 대표는 취임 첫날인 내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해 통합 행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최고위원도 다수가 이재명계로 채워졌습니다. 국민의힘이 당헌당규를 개정해 새 비대위를 구성하고 이준석 전 대표 추가 징계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등의 당내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방역당국이 OECD 국가 가운데 한국만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입국 전 코로나 검사를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흥식 대주교가 한국인으로는 네 번째로 추기경에 공식 서임됐습니다. 대출을 석 달 이상 연체한 자영업자는 빚의 최대 90%를 탕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청 자격과 형평성 논란을 따져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후보를 당대표로 뽑았습니다. 순회 경선 내내 압도적인 득표율로 일찌감치 승부가 끝났다는 관측이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는 경선 자체 주목도는 많이 떨어졌고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어떤 모습일까에 더 관심이 쏠렸습니다. 실제로 이른바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전국에 미칠 파장에 정치권이 예의주시하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의 전국 전망은 잠시 뒤 취재 기자에게 더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전당대회 현장 연결해 구체적인 결과 알아보겠습니다. 권은영 기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재명 의원으로 결집한 상황이네요. 네, 마지막까지 이변은 없었습니다. 이 후보는 조금 전 77.77%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이 후보는 사직생의 각오로 임하겠다라면서 당선 소감을 밝혔는데요. 또 협치의 첫 발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당원이 주인인 민주당, 국민 속에 진정한 민주정당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대표 선출에서 30%가 반영된 오늘 대의원 투표에선 이 의원이 72.03%를 득표했습니다. 권리당원 득표율 78.22%보다는 다소 낮았지만 1만 6천 명의 대의원 표심에서도 이른바 어대명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 25%를 차지하는 일반 여론조사에선 이 후보가 82.26%를 득표하기도 했습니다. 당대표가 된 이 후보는 오는 24년 총선 공천권을 갖게 되는데 높은 득표율을 바탕으로 공천 기준을 당원 100%로 바꿔 당에 완전장하게 나서지 않겠냐라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최고위원 5명도 친 이재명계의 독주가 이어졌죠? 네, 맞습니다.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5명 가운데 고민정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친명계입니다. 비명계인 송갑석 의원은 윤영찬 의원과의 단일화에도 최고위원에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친명계 후보로 분류된 정청래 후보가 25.2%, 박찬대 후보 14.2%, 장경태 의원 12.39%, 서영교 의원이 14.19%를 득표했고 유일한 비명계인 고민정 후보는 19.33%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선출된 이재명 지도부는 임기 첫날인 내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당내 통합과 정통성을 잇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TV조선 권은영입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긴급 의원총회 끝에 당헌을 고쳐서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당내에서는 지도부 책임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로는 더 이상 어렵다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주 초에 또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혼란스러운 여당 상황은 신유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5시간 마라톤 의원총회 끝에 새로운 비대위 체제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이 비상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조항을 당원 당규에 추가해 새 비대위를 결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 추가 징계 내용도 담겼습니다. 공개적으로 책임론이 불거진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는 다음 주 초 의총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중진 의원들은 권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며 의총 결과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 지도부는 대승전 결단을 하십시오. 이번 의원총회의 결정은
국민과 당원을 졸로보는 것입니다. 3선의 김태호 의원은 SNS에 권 원내대표가 스스로 물러나는 게 사태 수습의 첫 단추라고 했습니다. 당내 혼란에 대해 말을 아꼈던 대통령실은 당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고심해서 내린 결론에 대해 잘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당원을 고쳐 새 비대위가 출범하면 법률적인 논란은 수습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전망입니다. 하지만 새 비대위를 누가 맡을지 또 어떤 쇄신 방향을 보여줄지가 집권 여당의 운명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오늘 고위 당정대 협의를 열고 추석 민생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가처분 인용으로 직무가 정지된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불참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일련의 혼란을 의식한 듯 송구스럽다고 했습니다. 이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세 번째로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 수뇌부가 한자리에 모인 자리.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직무가 정지된 주호영 비대위원장 대신 권성동 원내대표가 참석해 물가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물가 안전 대책이 추석 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한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고물가로 서민과 중산층의 시름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총리와 비서실장은 여권 내부의 혼란을 의식한 듯 몸을 낮췄습니다. 국민들의 기대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가 보다 아주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아직 일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있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정은 수해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400만 원씩을 지원하고 23톤 분량의 성수품을 공급해 추석 물가를 잡기로 했습니다. 목표는 배추와 사과, 계란, 고등어를 비롯한 20대 성수품 가격을 1년 전 수준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농축산물을 20에서 30% 할인받는 쿠폰도 650억 원어치 발급하는데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에서 1인당 최대 4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당은 또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보신 것처럼 정치권은 여야 모두 각자의 사정으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 국회도 이제 나흘 뒤, 그러니까 9월 1일 시작되죠. 특히 검찰과 경찰이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서 이 정기 국회에 맞물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치부 김태훈 기자와 조금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이재명 대표의 대여 투쟁 강도가 유례 없이 강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도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망설임 없이 최대한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라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경제를 유독해서 강조했었습니다. 네. 이 지도부도 친명계가 사실상 장악했기 때문에 정부 여당을 견제하는 데 이 총력전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의혹들이 꽤 되는데 수사의 속도가 붙고 있어요. 그러면은 정기국회 내내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특히 추석 연휴 전에 네. 이 일부 수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인데요. 이들 사건은 대선 과정에서 거짓말 논란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가려야 하는데 이 선거법의 공소시효는 다음 달 9일 만료됩니다. 그 전에 이 대표에 대한 직접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정기국회가 시작하자마자 당대표가 기소가 돼서 피고인 신분이 되면 민주당은 당연히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할 거고 정국은 정말 꽁꽁 얼어붙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런데 여당 상황도 지금 여간 복잡한 게 아니잖아요. 네, 이 야당의 리스크가 가능성의 상태라면 네. 이 여당의 리스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네네.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물밑 암투가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의총장에서도 20명 넘게 권 원내대표의 사퇴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의 위기를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인 이 문자 파동도 그리고 주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를 부른 절차상 하자도 권 원내대표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의총에 참석한 한 의원은 사퇴론이 우세했는데도
권 원내대표가 의총 입장문에는 모호하게 결정을 미뤄뒀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어떤 이유를 내세웁니까? 네, 그거는 이제 권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한마디로 이 대한 부재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이재명 대표의 취임으로 앞으로 대여 공세가 거세질 텐데요. 특히 야당과의 협상에서 대통령과 연이 있는 힘 있는 원내 지도부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한 재선 의원은 권 원내대표가 잘해서라기보다 야당을 상대하기 위한 최소한의 억지력을 가지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네. 이 정치권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김태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검찰의 이재명 의원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가 초읽기에 내몰렸습니다. 공소시효가 12일 앞으로 다가온 건데 주말을 반납하고 압수한 회계자료 분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주말을 반납한 수원지검 수사팀은 압수물 분석에 주력했습니다. 쌍방울그룹 본사와 계열사로부터 확보한 회계자료로 의혹이 불거진 자금 흐름 퍼즐 맞추기에 돌입한 겁니다. 압수물 분석 작업엔 그동안 혐의별로 수사를 나눠 맡았던 형사 1부와 6부, 공공수사부가 모두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원지검은 쌍방울 간부에게 압수수색 영장 초본 등을 유출한 정황이 확인된 직후 공공수사부와 형사 6부를 한 팀으로 묶었습니다. 수사 보완 필요성 때문인데 최근 기밀 유출 사건을 맡은 형사 1부도 통합수사팀에 합류시켰습니다. 통합수사팀의 막판 공조를 놓고 그동안 4차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회계자료에서 쌍방울과 KH그룹 간에 오간 자금의 최종 종착지를 특정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수원지검은 이번 주 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 수사를 1차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합수사팀은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이후에도 공소시효가 최소 7년인 횡령 혐의 부분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경찰이 100일간 조직폭력범죄 특별단속을 벌였더니 검거된 폭력배 10명 가운데 7명이 30대 이하 청년이었습니다. 폭력 조직의 범죄 영역이 불법 도박 사이트와 전화 금융 사기로 확장하면서 범행 대상이자 가담자로 이 청년층을 파고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차순우 기자입니다. 양증병으로 채워진 벽면 진열장 앞에 도박장이 펼쳐집니다. 주점처럼 꾸며 불법 도박장 영업을 해온 속칭 홀덤펍입니다. 테이블엔 술 대신 카지노 칩이 쌓여 있고 건물 밖 상황을 감시하는 CCTV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이곳을 비롯해 대전과 세종 일대 홀덤펍 7곳을 적발했습니다. 모두 폭력 조직이 운영하는 곳으로 경찰은 폭력 조직원 47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100일간 조직폭력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폭력조직원 1,630명을 검거했습니다. 협박이나 보호비 갈취 등 서민생활 침해범죄가 가장 많았고 불법 도박과 보이스피싱 등 기업형 지능범죄도 2년 전보다 늘었습니다. 조직폭력범죄에 가담한 청년층 비중이 늘어난 것도 특징입니다. 검거된 피의자 1,630명 중 30대 이하는 68.7%였습니다. 전과 9범 이상도 절반이 넘어 처벌을 받고도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매년 신규 조직원 영입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30대 이하 젊은 조직원에 대한 검거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요. 경찰은 검거된 조직폭력배 가운데 307명을 구속하는 등 폭력 조직 세력 확장과 신규 조직에 대해 엄중히 수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코로나 검사를 꼭 받아야 하는 규정이 효용성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가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사실 이 방역 조치는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유지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곧 결정 내린다고 합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은 현지에서 한번
입국 후 또 한 번, 총 두 번 코로나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번 더 받아야 되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입국 전 해외에서 검사 받을 땐 비용이 많이 들고 검사 자체도 졸속이란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한 사람당 30만 원 달라고 그랬어요.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OECD 국가 중 입국 전 검사를 시행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두 곳. 최근 일본이 3차 접종자에 대해 검사를 면제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우리나라만 남은 상황입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해외 유입 사례도 적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당국도 결국 한 발 물러섰습니다. 다음 주 전문가들과 최종 논의에 결정하겠다는 건데 사실상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밀폐된 공간 안에서 식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상황이 많습니다. 가까운 나라부터 순차 적용할 거란 관측도 제기됐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모든 국가에 일괄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다만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만 입국 전 검사 폐지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최근 아이들의 코로나 감염이 크게 늘면서 방역 당국이 백신 접종을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만 5세에서 11세의 1차 접종률은 2%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그 원인을 알기 위해 대규모 조사에 나섰는데 그 결과를 차정승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소아 청소년 신규 확진자는 지난주 16만 9천여 명으로 전 연령층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활동량이 많고 최근 개학까지 겹쳤기 때문입니다. 개학을 하고 여러 친구들과 이제 같이 어울리다 보면 아무래도 또 제 감염 우려가 있으니까 그게 가장 걱정이 됩니다. 방역 당국의 적극적인 권고에도 5세에서 11세 접종률은 1, 2차 모두 2%대 남짓, 12세에서 17세 3차 접종률도 16.5%에 불과합니다. 백신 접종은 성인은 물론 소아,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도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질병관리청이 분당 서울대병원에 의뢰한 예방접종 인식조사입니다. 자녀의 백신을 맞히지 않는 부모 1,496명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이상 반응이 걱정된다는 답이 62.5%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이미 감염이 됐기 때문에 아이들은 증상이 가볍다고 생각해서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하반기 접종 권고에도 접종 의향이 낮다는 의견이 높다는 의견보다 많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접종 권고를 고집하기보다 정보를 충분히 주고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안전성과 이익에 대한 평가가 종료된 것으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더라도 아이들과 학부모의 선택을 충분히 존중할 수 있게 한 게 특히 계량 백신 접종 계획에 소아 청소년 정책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달력은 8월에 머물러 있지만 선선해진 바람과 쾌청한 하늘이 가을의 방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제만큼이나 오늘도 날씨가 정말 좋았습니다. 자동차가 사라진 잠수교 축제 현장을 비롯해 도심 곳곳에는 초가을을 만끽하려는 시민들로 넘쳐났습니다. 전정원 기자가 휴일 표정 전해드립니다. 한강 잠수교에 자동차 행렬 대신 시민들로 가득합니다. 벼룩시장과 푸드트럭마다 긴 줄이 생겨나고 곳곳에서 펼쳐지는 거리 공연에 환호성이 터집니다. 이번 가을 주말마다 차 없는 거리로 변신하는 이곳 잠수교는 가을 날씨를 즐기려는 나들이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오늘 그 마술쇼 봤고, 비누방울쇼도 봤고,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도 먹고. 오늘 아침 서울 최저기온은 16.1도로 평년보다 5도 아래로 뚝 떨어졌고, 전국 대부분 지역이 15도 안팎을 기록하는 등 초가을 날씨를 보였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되게 선선하고 진짜 이제 다시 가을이 왔구나 이런. 외투 챙겨서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따 저녁에 좀 선선하다 싶으면. 북서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진 건데 전북 군산과 경북 상주 등 일부 지역에선 8월 기준 역대 최저 기온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북쪽에서 건조하고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고 있었는데요. 고기압 영향으로 북산행각이
모레 수도권과 충청, 전라도를 시작으로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우리나라 이민의 역사는 1902년 미국 하와이가 시작이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120년 만에 이민 1세대의 묘비를 조사했습니다. 사탕수수 농장에서 중노동을 하면서도 월급을 쪼개 독립운동에 보탰습니다. 이성진 기자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천항 부두가 인파로 가득합니다. 1902년 고종 황제 당시 미국 하와이로 떠나는 첫 이민자 행렬입니다. 하와이 이민 1세대 묘지의 묘비를 탁 보냈더니 조선인 곽일선 묘라는 글자가 선명합니다. 고 곽일선 씨는 안중근 의사 구명운동에 10달러를 기부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기부를 낸 금액을 보니까 0.25달러에서 한 달 월급에 가까운 17달러도 내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창원대 연구팀 조사 결과 이민 1세대 묘비 155기 가운데 48명이 안중근 의사 구명운동 기부자였던 사실이 120년 만에 드러났습니다. 1909년부터 1920년까지 하와이에서만 독립자금 300만 달러가 모였습니다. 대한부인 구제회는 하와이의 농장들을 옮겨다니면서 연극 공연을 했어요. 그 연극 공연 관람료를 모아서 독립자금으로. 사탕수수 농장 등지에서 중노동을 하면서도 조국의 독립에 힘을 보탠 겁니다. 손자 손녀들만큼은 안전하게 나라라는 테두리 안에서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에 참여한 사람은 3,500여 명으로 추정되지만 국가보훈처가 독립유공자로 선정한 사람은 82명에 불과합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오늘 새벽 술을 마시고 면허도 없이 차를 몰았던 운전자가 경찰과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경찰이 검문하려 하자 5km 정도 거리를 도주했는데 이 과정에서 순찰차도 들이받았습니다. 김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색 SUV 차량이 1차선을 빠르게 달려갑니다. 잠시 뒤 경광등을 켠 경찰 순찰차가 뒤쫓습니다. 골목길을 따라 이리저리 추적을 피해 달리더니 정면을 막아서는 순찰차 틈새로 달아납니다. 도주 차량을 멈춰 세우려 순찰차 범퍼로 밀어봐도 속수무책. 경찰의 검문 요구에 도주한 40살 운전자 A씨는 오늘 새벽 4시 31분쯤 서울 가산동 금천교 부근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들에 가로막힌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도주한 A씨는 5분 넘는 추격전 끝에 이곳 금천교 인근에서 붙잡혔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4%로 면허 취소 수치였습니다. 이날 새벽 1시까지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길에서 잠이 든 A씨는 5km 추격전 끝에 폭주를 멈췄지만 경찰이 운전석 유리창을 부수기 전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주 과정에서 순찰차 두 대를 들이받았지만 다행히 다친 경찰관은 없었습니다. 술 많이 먹어가지고 기억이 없어. 거기서 차가 왜 서 있는지도 모르겠고. 경찰은 A씨에게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 하락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금 문제 때문이지만 지난해 말보다 4억 원이 떨어진 곳도 있고 최고가 대비 20% 넘게 하락한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전망은 분분하지만 일단 시세보다 낮은 급매물 위주의 거래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배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 11일 전용 면적 59제곱미터가 9억 8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지난해 10월보다 4억 원 떨어진 겁니다. 1가구 2주택 비과세 때문에요. 급하게 이제 원래 나오기는 1년 전부터 나왔어요. 그 금액이면 매수하겠다고 이제 전화는 오는데.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도 최고가 대비 28% 가까이 떨어지는 등 곳곳에서 20%대 하락이 속출했습니다. 서울 평균 아파트 값은 13주 연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일주일 전보다 0.12% 하락했는데 2019년 3월 이후 최대 하락폭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전세자금 대출 이자 부담으로 월세 선호가 높아지면서 전세 수요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은 3만 4천여 건으로 임대차 3법이 시행된 2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금리와 자산 가격은 이제 역의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반비례를 해서 자산 가격은 어느 정도는 조정을 받거나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게. 시세보다 낮은 실거래가 매매는 당분간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여파에다 금리까지 대폭 오르면서 대출로 겨우 버텨온 자영업자들이 한계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30조 원을 들여서 부채 감면 프로그램을 10월에 출범하는데 자영업자의 상황에 따라 원금의 최대 90%까지 빚을 탕감해줍니다. 자, 그럼 대상은 누구인지 또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과 형평성 문제는 없는 것인지 경제부 정준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아, 정 기자, 자영업자들이 지고 있는 빚이 현재 얼마나 많은 겁니까? 네, 올해 6월 말까지 자영업자들이 금융권에서 빌린 돈은 천조 원에 육박합니다.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들도 코로나 전보다 4배 이상 늘었고요. 네. 이 중 5에서 8%가 대출을 제대로 갚기 힘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는 점도 자영업자들을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3배가 올라. 이렇게 알바하고 이렇게 아니, 지금 벌써 파산 났어요. 네, 들어보니까 정말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이만저만 아닌 것 같은데 이들을 돕기 위해서 빚 탕감 프로그램을 이제 출범하잖아요. 자영업자면 모두가 다 신청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아닙니다. 코로나 피해를 본 자영업자 중에 대출이 3개월 이상 연체됐거나 폐업이나 6개월 이상 휴업하는 자영업자 등만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다만 부동산 임대업이나 도박 관련 법무, 회계, 세무 등 업종은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정 기자가 말한 조건에 해당이 되면 빚을 90%까지 정말 탕감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 그것도 아닙니다. 자영업자의 신용 상태와 대출 유형에 따라 다른데요. 3개월 이상 연체된 신용과 보증대출의 경우 순부채의 최대 80%까지 감면해주고 이 가운데 취약계층은 90%까지 면제됩니다. 네. 다만 자영업자가 보유한 재산가액이 대출 금액보다 많으면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또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등 장기 연체 가능성이 큰 부실 우려 차주는 이자율을 낮은 금리로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원금 감면 혜택은 받지 못합니다. 두 경우 모두 대출 잔액을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신청 방법도 한번 알려주시죠. 네, 10월 중 온 오프라인 창구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자신이 신청 대상인지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 9월 중으로 전용 상담 콜센터를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듣다 보니까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힘들게 빚을 열심히 성실하게 갚아온 자영업자분들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는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충분히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일단 금융위원회 설명부터 들어보시죠. 자기익을 맞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고의로 연체한다든지 또는 고액 재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서 신청하는 경우 이런 등은 저희가 제외하도록. 촘촘한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고의 연체자를 잘 막아내고 새 출발 기금을 이용하면 한동안 신용거래를 막히게 하는 등 신용 페널티를 부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탕감은 받되 신용에 불이익을 주는 그런 장치가 있는 거군요. 어쨌든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국 천주교 역사상 네 번째 추기경이 탄생했습니다.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이 바티칸에서 공식 서임됐습니다. 이번에는 추기경 일원으로 아시아 성직자가 다수 포함됐는데 교황의 탈중앙화 의지로 보인다는 평가입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추기경의 상징인 빨간색 모자 비레타를 씌워줍니다. 유흥식 라자로 신임 추기경은 환한 미소로 화답합니다. 네 번째 한국인 추기경 임명이자 2014년 염수정 추기경 이후 8년 만에 경사입니다. Non sono degno, ma Papa mi ha nominato. Perciò io prego anche desidero che questo cardinalizio. 1951년 충남 논산에서 태어난 유 추기경은 대전 가톨릭대 총장과 대전교구 교구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에는 한국인 최초로
교황청 장관직에 임명됐습니다. 추기경은 교황 다음으로 높은 종신 성직자입니다. 80세 미만의 추기경에겐 교황 선출권이 주어지는데 한국에는 염수정, 유흥식 추기경 두 명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임명된 추기경은 20명. 한국을 비롯해 인도, 싱가포르, 몽골 등 아시아 지역 성직자가 다수 포함됐습니다. 한국 천주교 측은 이번 임명이 유럽 중심을 벗어나 가톨릭 교회의 저변을 넓히려는 교황청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대표단을 통해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축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유럽 최대 규모의 자포리자 원전을 전 세계가 초조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원전 주변에 폭격이 잇따르면서 36년 전에 벌어졌던 체르노빌 핵재앙이 재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황정민 기자가 전쟁의 인질이 된 듯한 자포리자 원전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1986년 4월 26일 새벽, 체르노빌에서 지축을 흔드는 굉음이 울렸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원전 참사가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원자로 실험 중 발생한 이 사고로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핵폭탄보다 400배 더 많은 방사성 물질이 바람을 타고 유럽 전역에 퍼졌습니다. недавно нас постигла беда. Авария на Чернобыльской атомной электростанции. 사상자가 최대 100만 명에 이르렀고 수백만 명이 암과 기형아 출산 등의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Пёк был такой, солнце такое, были ожоги, потом уже узнали, что это навсегда. 이때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 같은 비극이 재현될 수 있다는 공포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발단은 지난 3월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 무력 점거였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맨몸 바리케이드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러시아 війська атакували Запорізьку атомну станцію, найбільшу в Європі. Це терор небаченого рівня. 러시아군 공격 기지가 된 자포리자 원전. 인근에서 계속되고 있는 폭격으로 원자로 냉각장치 가동이 멈출 뻔한 아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급기야 인근 주민 40만 명은 방사성 피폭에 대비한 아이오딘 알약을 구비하게 된 상황에 국제사회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Any potential damage to Zaporizhia is suicide. 국제원자력기구는 이르면 내일 13명의 각국 전문가로 꾸려진 시찰단을 파견합니다. 하지만 국경을 넘어선 일상 속 핵공포는 종전만이 끝낼 수 있습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세종시에 대통령 제2 집무실을 설치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대선 공약을 지키면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계획과 함께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계획입니다. 제2 집무실은 2027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박상현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대선 공약으로 세종에 대통령 제2 집무실을 만들겠다고 한 윤석열 대통령. 우리 국토의 중심이자 행정의 중심이고 앞으로 의사당과 대통령의 집무실까지 이전하면 명실공히 정치의 중심이 됩니다. 윤 정부의 제2집무실 건립 계획안이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우선 다음 달 제2집무실 건립 추진단을 발족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연구 용역을 통해 제2집무실의 기능과 규모, 위치 등을 정할 예정입니다. 2025년 착공에 들어가 2027년까지 준공하겠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정부는 국회 세종의사당, 정부 세종청사와의 연계성, 실용성, 보안성을 기반으로 하되 국민과 소통이 가능한 방식으로 건립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정은 이미 집무실 건설을 위한 설계비 증액까지 합의한 상태입니다. 올해는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 집무실 추진 등 행복도시가 명실상부한 국가행정의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해가는 또 이 집무실 건립 전까지 기존 세종청사 국무회의장 등을 집무공간으로 활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이 집무실을 이용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윤 대통령의 임기가 2027년 5월까지로 제2집무실은 사실상 차기 대통령부터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김순호 경찰국장은 프락지입니다. 김순호 경찰국장의 과거 행적을 놓고 야당이 공세를 펴고 있는데 저희가 옆에 유시민 전 이사장의 사진도 걸었습니다. 프락지 논란인 거죠? 네, 맞습니다. 김순호 경찰국장은 33년 전 주사파 운동권이었지만 이후 공안경찰이 됐습니다. 야당은 동료를 배신하고 밀고 한 대가로 경찰에 특채된 게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주장에 근거가 있는 겁니까? 네, 사실 별다른 근거는 없습니다. 김 국장의 종적을 감췄을 때 인노의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고 이후 대공요원으로 특채가 됐는데 시기상으로나 정황상으로 그럴 의심이 간다는 의혹 제기 수준입니다. 김 국장의 설명을 들어보면 인노의 수사가 마무리된 뒤 자수를 했고 주사파와 단절해야겠다는 마음에 고향으로 내려간 거라며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특채가 되신 겁니까? 사실이 맞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이 맞지 않다. 청와대에 인사 검증이 있었습니까? 예, 수차례 받았습니다. 예, 인노에 관련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네, 결정적인 증거는 없는데 야당이 반대하는 경찰국장 자리에 가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좀 있어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보고 1984년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이 떠오른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네. 사진 두 장 먼저 보시죠. 당시 기사인데요. 서울대 학생들이 타학교 학생 4명을 경찰 끈앞으로 몰아 감금하고 물고문과 강목폭행을 한 겁니다. 이 사건으로 유시민 전 이사장과 윤호중 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사실은 한동훈 장관의 인사청문회 때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과거에 민주화운동을 하던 경우에도 민간인을 고문하던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민주화 운동 전체를 폄훼하지 않지 않습니까? 84년에 발생했던 그 서울대 프락스 사건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주당의 뭐 지도부 분의 진보적 그 지식인들이 많이 관여가 돼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당시 사건에서 끈앞풀은 없었습니다. 무고한 민간인들이 말 그대로 밀정으로 몰린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유 전 이사장은 2006년 복지부 장관 청문회 당시엔 한나라당 공세에 마지못해 사과했다가 이후에는 당시 썼던 항소 이유서에 대해 울분을 풀기 위해 쓴 글인데 아직도 회자된다며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2004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당시 선거 홍보물에 이 사건 관련자들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이미 명예회복을 했다. 이렇게 해서 또 논란이 됐는데 피해자들이 소송을 해서 재판을 통해 잘못된 내용으로 일부 바로잡히기도 했습니다. 네, 반성은 안 하고 그걸 민주화 운동으로 포장을 한 겁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김순호 경찰국장은 프락지의 느낌표는 리멤버 1984로 하겠습니다. 네. 네, 김 국장은 밀정 억측으로 프레임을 씌웠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유 전 이사장과 윤 의원 등 가해자들은 승승장구했지만 피해자들은 지금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민주화라는 가치가 산업화와 함께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핵심 가치지만 어디까지를 민주화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냉정한 역사적 평가와 현실 인식이 필요할 듯합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이준석 추가 징계 가능할까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어제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고 그 결과가 한 밤 9시 20분쯤 발표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를 할 수 있다 뭐 그런 부분이 있었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윤리위 징계 수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4단계인데요. 이미 이 전 대표는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추가 징계를 한다면 그 이상의 징계를 의미하게 되는데 남은 건 탈당 권유와 제명 이 두 개뿐입니다. 어제 의총장에서는 참석자들 중에 6명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근데 뭘 근거로 추가 징계를 하라는 건가요? 네, 대다수 의원들은요, 윤 대통령을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로 묘사한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돌이켜보면은 양의 머리를 흔들면서
개고기를 가장 열심히 팔았고 가장 잘 팔았던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만약 추가 징계가 된다면 사실상 당에서 쫓겨나게 되는 건데 윤리위가 추가 징계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과거 사례를 한번 보시면요. 강용석 전 의원이 18대 한나라당 의원일 때 여성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제명된 적이 있습니다. 제명을 주장하는 의원들은요. 이전 대표는 같은 당 출신의 대통령을 향해 막말을 퍼부었기 때문에 강용석 씨보다 더 심각한 징계 사유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전 대표가 자신의 성비위로 촉발된 징계로 당을 초유의 혼란 사태로 몰고 간 책임이 있는데도 반성 한번 없이 집권 초 국정 운영 동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심각함을 토로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지금 이양희 윤리위원장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주에 수혜 실언 논란을 빚은 김성원 의원에 대한 징계 개시를 결정하는 윤리위가 소집됐었는데요. 이양희 위원장은 이전 대표에 대한 징계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의원 전체 총의가 담긴 의원총회 결정이 추가 징계를 촉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윤리위원장이 외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는 지켜봐야 하는 문제군요. 네, 이전 대표가 제명이 되면 새 비대위에 대한 가처분도 소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하지만 여론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다만 최초 징계 직후 이전 대표가 피해자라는 인식이 컸는데 이후 선을 넘는 폭탄 발언들을 쏟아내면서 여론의 흐름도 달라졌다는 평가가 많았기 때문에 추가 징계를 해도 큰 부담이 없다는 의견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이준석 추가 징계 가능할까의 느낌표는 이양희의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고 이철승 전 총재의 딸로 누구의 말에도 휘둘리지 않는 강골 여성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준석 전 대표가 스스로 임명한 사람인데요. 공을 넘겨받은 이양희 위원장의 결단이 중요해졌습니다. 네, 김아림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날씨 덕에 행복한 휴일이었습니다. 종일 쾌청한 하늘과 함께했는데요. 앞으로는 구름이 점차 많아지면서 내일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는 중부지방과 호남 지역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고요. 내일 새벽에서 아침 사이에는 영서와 영남 내륙 지역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9월 하순만큼이나 서늘했던 오늘 아침과는 달리 내일 최저기온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안팎을 보이면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요. 낮 최고기온은 오늘보다 낮아지겠습니다. 서울 23도, 청주, 대전 25도, 대구 26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다가오는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일부 지역에 많은 비가 요란하게 내릴 가능성이 있어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기상정보 잘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닻을 올렸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당의 대표가 된 건데 당을 장악했다는 느낌이 더 드는 건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이재명 방탄이라는 당헌 조항도 당내 반발을 물리치고 기어이 바꿨습니다. 첫 경선부터 줄곧 압도적인 득표율과 한 사람을 위해 돌아가는 것 같은 당의 모습, 호남의 낮은 투표율, 제가 알던 민주당 같진 않습니다. 더욱이 이재명 대표는 차기 총선의 공천권을 행사하게 돼 의원들의 비판 목소리도 갈수록 작아질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여러 의혹과 관련된 검경의 수사는 점점 더 이 대표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현실이 될 경우 이재명의 민주당은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총 출동할 것 같습니다. 정쟁으로 날쌀 정치권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답답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